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 귀갓길. 부천에서도 도입 4년을 맞았는데요. 설치를 하고도 정작 관리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갈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밤사이 부천 안심 귀갓길을 돌아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한겨울 심야 시간대 부천 중동역 인근의 안심 귀갓길입니다. 하나둘 켜진 초록빛 램프가 골목길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근 동네의 또 다른 안심 귀갓길은 어떤 모습일까? 캄캄하다 못해 음산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상당히 어두운 모습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지난해 10월 안심 귀갓길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안심 귀갓길을 알리는 LED 알림판도 희미해져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빔 같은 거 써놓은 것도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더 밝아지면 좋긴 하겠죠? 네. 안심 귀갓길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 불리는 이른바 셉테드 기법에서 출발합니다. 안심 귀갓길로 지정되면 벽화나 CCTV, LED 간판 등이 설치되고 순찰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력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가정하고 빠른 걸음으로 비상벨을 찾아 나섰지만 한참을 걷고 또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안심벨을 찾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한 10시 정도에 운동하러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해요. 여기서 생기면 저 끝까지 중간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를 것 같아요. 현재 부천의 안심귀갓길은 160여 곳. 각 구역에 시설을 설치한 부서는 모두 10개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 오류나 고장이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곧장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리 공백 우려는 5년 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단은 새롭게 저희가 막 한 부서에서 아예 통합을 해서 관리할 거라고 이제 정해진 거는 없어가지고 기존이랑 똑같이 비슷한 시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경남은 지난 2019년 안심귀갓길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5대 범죄가 25% 감소했고 경기 하남시도 1년 만에 여성 대상 성범죄율이 70% 이상 줄어든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첫 안심귀갓길 조성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천의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지역 내 안심귀갓길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자 부천시의회는 최근 관리 체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하호 관리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부서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불안해하는 골목이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부천시는 올해에도 2개 부서 7개 동에서 안심귀갓길 19곳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취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못한 채 치안 공백마저 우려되는 안심귀갓길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허술한 안전망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예, 안심귀갓길을 지날 때 안심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문제를 빨리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시민들의 시각에서 걱정이 더 늘지 않도록 지역 안전행정당국이 신경 써주기를 당부합니다.